아까도 설명했지만, 혹시 복습이 더 필요하고 하면 선생님이 올려놓은 걸 통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아무 선생님이나 이런 거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줄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부터 18번 더 풀이할 차례죠. 준비됐나요? 오케이. 선생님 펜좀 열고요. 8번. 대화를 읽고 필요한 책을 모두 고르세요.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A가 뭐라 그래요? Do you like science? Do you like honey? 넌 좋아하니? Science를. 무엇을? 우리말로 뭐죠? 과학. 그렇죠. 너 과학 좋아하니? 라고 물었어요.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Yes, I do. 좋아한대요? 싫어한대요? 좋아한대요. 좋아한다죠. 선생님이 뭐 조심하라 그런 게 있는데 Yes, I am 하면 안 된다 그랬죠. Yes, I am science가 아니고 Yes, I like science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Yes, I am science 하면 안 되겠죠.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science 대신 왔죠. Yes, I like science 대신 왔죠. 맞습니까? Yes, I am science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Yes, I do.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뭐 묻는 거예요? 그렇죠. What day니? Monday니? Tuesday니? Wednesday니? What day인지 묻는 거죠.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그랬더니 무슨 요일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It's Wednesday. 무슨 요일이래요? 그렇죠. 수요일이래죠. Okay. We have art and science class today. 뭐라 그런 거예요? 미술이랑 과학을 배워. 그렇죠. art는 미술이죠. 그 다음에 science는 뭐예요? 과학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읽어볼까요? we부터 시작해서 가볼까요? We have art and science class today. 우리는 오늘, 그렇죠? art랑 science. 그렇죠. 그러면 1번은 뭐예요? 뮤직. 그렇죠. 1번은 music이죠. 2번은? English죠. English. 3번은 math죠. 네, math죠. 4번은 art. 5번은 science죠. science도 여러분들 쓸줄 아는 게 좋다 그랬죠? 됐습니까? 네. 그다음 계속해서 19번. 대화를 읽고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Hey, A가 뭐라 그래? 1번 뭐래요? How much is How it? much is it? 그랬더니 B가 It's $3.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그렇죠. 가격 물어보고 3달러라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How much is it? It's $3. Hey, 2번 A가 뭐라 그래요? Where is my book?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It was great.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렇죠. 뭐라고 물은 거예요? Where's my book? 내책 어딨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Where's my book에 대한 대답으로 적합한 건 뭐가 어울릴까요? It's under the desk. It's on the desk. 또. It's in my bag. In your bag.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은 네 가방 안에 있다. It's in your bag. 그렇죠.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It's under desk. 책상 밑에 있다. It's under the desk. It was grea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나요? 그렇죠. How was your day? 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맞습니까? 너의 하루는 어땠니? How was your day? 좋아. 멋졌어. It was great. 그래서 어울리지 않고요. 그럼 나머지는 좋아. 그, 탁 하고 그냥 20분 넘어가면 되죠. 그쵸?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A가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want? 라고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I want what? I want some milk. 그렇죠.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milk. 나는 우유를 원합니다. 어울리죠.
오케이, 4번. A가 뭐라 그래요? Do you like music? 그랬더니 B가 뭐래요? No, I don't. No, I don't. 뒤에 생각된 말. No, I don't. No, I don't music. No, I don't like music. 자, don't 뒤에 무슨 시 와야 되겠어요? 하다 시 와야 되겠죠. music은 하다 시가 아니죠. 맞습니까? No, I don't like music. 이 생각했죠. 됐습니까? 네. Do you like music? No, I don't like music. 좋아하면 뭐라 그럴까요? Yes, I do. Yes, I do. Do는 뭐 되셨어요? Yes, I. 아, yes, I music. 어, yes. You 대신. 아, you 대신 왔어요. Like yes. Music. 그렇죠. Yes, I like music 대신 왔죠. 하다 씨가 와야죠. 두니까. 그렇죠? 뮤직이 하다십니까? 음악 하답니까? 음악 좋아하답니까? 아니죠. 음악 좋아하다. Like music. 음악 좋아하다. Like music. 조심해야 될 건 No, I am not 하면 안 된다 그랬죠. No, I am not music. 난 음악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Do you like music? No, I'm not이 아니고 Do you like music? No, I don't. Yes, I do. 됐습니까? 요거를 쓸데없이 살짝 어, 별 차이 안 나는 거 같지 그치? No, I'm not 이래나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어 뭐 Do you like music? No, I'm not 이랬는데 어 뭐 안 좋아한다 그랬는갑다 이러면서 지나가면 안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5번 A가 뭐라 그래요?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t's Sunday. It's Sunday. I don't have to go to school이네, 그치? I don't have to go to school. 뭐라 그런 거예요? I don't have to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Sunday니까. 됐습니까? 요일을 물어봤고 요일로 대답했으니까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20번입니다. 비리 상점에 가서 뭐 대화를 읽고 비슷한 물건 가격 얘기하래요. 자, 점원 영어로 뭐였더라 수업 시간에 했는데 와우, 그렇죠? 클라크였죠. 클라크가 뭐라 그래요?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그랬더니 빌이라는 손님이 뭐라 그래요? Yes, please. I want this book. How much is it? Yes, please. I want this book. How much is it? 그랬더니 클라크가 뭐래요? It's $8. 그랬더니 빌이라는 손님이 뭐래요? I will take it. I will take it이 뭔 소리예요? 내가 그것을 살 것입니다. 이 말이죠. I will buy it과 같은 뜻이죠. I will buy it. I will take it. 오케이. 자, 그래서 산 물건은 뭐예요? 우리말로 쓰라 그랬냐? 그렇죠. 책이죠. 북을 샀죠. 가격은 얼마래요? 8달러. 그렇죠. 숫자로 쓰라 그랬죠. 그래서 8 달러예요. 8 달러즈예요. 8 달러즈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 Can I help you는 도와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도와달라는 거야? 도와주겠다. 그렇죠. 도와달라는 건 뭐죠? Help me 앞에 생겼던 말. Can I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는 빌이 할 말이야. 클러크가 할 말이야. 그렇죠. 빌이 먼저 Can you help me?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선 점원이 먼저 뭐라 그랬어? Help you. 좋아. 도와달라. Can you help me? 도와주겠다. Can I help you? 구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도와줄 수 있겠니죠? Can you help? 근데 Can I help?는 내가 도와줘도 되겠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건. 도와주겠어요. 이 뜻이죠. Okay, yes, please 도와달라고 그랬고 I want this book. What do you want? I want this book.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됐습니까? Okay, 다 살펴서도 살펴봤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1번부터 15번까지는 풀어본 거 알죠? 16번부터 하면 되겠죠? 오케이. 16번이 숫자가 안 보이, 아, 숫자 보이네. 여기부터 하면 되죠? 됐습니까? 몇 쪽인지 얘기해줘야 돼요? 189쪽이죠? 189쪽 16번. 응?
아, 189쪽. 그러면 넘어가고 15분까지 간 다음에 189쪽도 아닌데. 어? 189쪽도 아닌데. 189쪽인데요? 189쪽 뽑는 거 아니에요? 189쪽에 16번 불가능 공동으로 들어가면 뭐야? 180몇 쪽? 189쪽 해야죠. 189쪽. 아 그래 참 이거 해야죠. 선생님 지나가 버렸네. 됐습니까? 아 16번부터. 그래 여기 했는데 왜 니들이 아니래? 저 했다고 했는데요. 어? 여기 수업해야 되는데 왜 아니래? 아. 됐습니까? 오케이. 16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을까?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라고 그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을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What? Hey, hey, 승빈.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pizza. I want some pizza. Oh, good, good answer. 그렇죠. I want some. 피자 하면 되겠죠. 피자 셀 수 없죠. 그래서 여기 S 쓰지 않습니다.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쿠키를 좋아 나 쿠키를 먹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I want some cookies. 오우 잘하네. I want some cookies. 이렇게 해야 되죠. 쿠키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으니까. I want some pizza. I want some cookies. Hey, 지민. What day is it today? Oh, really? No, it's not. Today is not Sunday. It's... 아, 오늘이요? 네. Yeah. 그렇죠. It's Wednesda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ay is it? It's Wednesday. 됐습니까? Hey, 무엇을 원하니? 피자 원해요? 무슨 요일이니? 수요일입니다. 어제였으면 뭐라 그래야 돼? What day is it? Yesterday. 에? What day is it?이라고 물었는데 yesterday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어제, 그쵸, 어제 what day is it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it's Tuesday라고 해야 되겠죠. It's Tuesday. 요일은 첫 글자 꼭 대문자 써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이틀 전이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What day is it? Yesterday. Monday. It's Monday. 아, yesterday라고 그러면 되나요? Monday죠. 3일 전이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It's Sunday. It's Sunday라고 그랬고 4일 전이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It's Saturday. 그렇죠. Saturday. 그렇죠. 5일 전이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Friday. It's Friday라고 해야 되겠죠. 6일 전이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It's Thursday. Thursday라고 해야 되겠죠. 선생님과 같이 요일 이름 어려운데 다 익혔습니다. 아, 아 또 봐야 되겠다. Thursday 하면 돼. Thursday 쓰고 쓰고 day 쓰면 되잖아. 어, Thursday. 네. 됐습니까? 17번. 다음 중, 저 이상한 녀석 골라내라. 헤이.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5번. 5번인 것 같다. 4번. 4번인 것 같다. 또. 5번. 5번인 것 같다. 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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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5번은 어디가 이상해? How much is this book? 어디를 고쳐야 되죠? 잘못했어요. How much is this book? 어디가 잘못됐죠? 잘못했어요. This book 안만 길어봤자 How much is it? 어디가 잘못됐죠? 잘못된 데 없죠? 그럼 4번은 어디가 잘못됐어요? It's tomorrow.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거 고쳐봐. Yes. 그렇죠. I visited my grandma yesterday. Last week, 3 days ago, last Friday, last year, 100 years ago. 이런 게 와야 되겠죠. 전부 뭐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돼? 어제. 어? 전부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겠죠. Visited는 뭐에 무슨 형? Visit의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과거에 방문했다 그래놓고 갑자기 내일이래요. 말이 안 되죠. 과거에 됐습니까? 분명히 과거에 방문했다 그래놓고 갑자기 내일이라. 안 되죠. 나머지 애들 왜 맞는지 봅시다. I don't like swimming. 누구는 뭐 한다? 자, 이런 문제는 끊어 읽기로 보면 되겠죠. 그쵸? I don't like swimming. 누가? 아이가 뭐 한다? Don't like swimming. Don't like 한다. 무엇을 swimming?
그렇죠. 여기에 수영하다야 수영하는 것이에요. 수영하는 것. 그렇죠. 뭐 보고 알아요? ING.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I don't like to swim. I don't like swimming. 전부 다 맞는 말이죠. I don't like swim 하면 안 되겠죠. 난 수영하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We have sandwiches today. 누구는? We는 뭐 한다? Have 한다. 무엇을? Sandwiches를. 아주 잘해놨죠 이거. 그쵸? 여기다 이게 없으면 틀리는 거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We have a sandwich 하든지. 그쵸? 어 지민아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샌드위치 셀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한 개 먹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We have a sandwich. 여러 개 먹으면 We have sandwiches. 언제? Today. Today 하고 have하고도 잘 맞죠? 그렇죠? Have의 과거형 뭐예요? Have의 과거형은 had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죠? 앞으로는 자주 들어볼 거예요. 오케이. 3번. Do you want some apples? 네요. 누구는? You는 뭐 하니? Want 하니? You want 하면 묻지 않는 말인데 Do you want? 하니까 묻는 말 됐죠? 오케이. 너는 원한다.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그렇죠.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some apples? 아주 잘 해놨죠 이거. 그렇죠. some 뒤에 셀 수 있는 건 반드시 여럿의 형태로 써야죠. some apple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do you 뭔가 do you want some apple 하면 틀렸을 텐데 do you want some apples 했기 때문에 맞단 말이죠. some book이에요. some books예요. some books. 그렇죠. some books죠. 그렇죠? some book이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나머지 설명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입니다. 한번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대화네요. A가 뭐라 그래요?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좀 이따가 A가 직업이 뭔지 나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Can I help you?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요? Yes, please. I want this toy car. How much is it?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런대요? It's $11. 왜? It's $11. 하지 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It's $11. $11 다 쓰는 연습 선생님이랑 했죠. 다 쓸 줄 알죠. It's $11. $dollars예요. 그렇죠. It's $11. $11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보다 많은 숫자 왔으니까 원보다 많은 숫자 왔으니까 여럿의 형태로 써야 되겠죠. 1달러, 1달러, 2달러, 2달러즈. 근데 한국에서는 만 원이 그냥 한 장을 쓰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돈 단위는 원을 쓰는데요. 셀 수 있는데도 S를 안 쓰기로 약속을 해버렸대요. 됐습니까? 이런 애 또 있어요. 피쉬 같은 애들도 있어요. 피쉬 같은 애들도 물고기죠? 네. 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써도 되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양사슴 물고기의 전설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양사슴 물고기. 양사슴 물고기는 셀 수 있는데 S를 안 붙인대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말도 원즈 안 하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나중에 조금 어려운 말로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배울 거예요. 원래 규칙 복수형은 S를 쓰는 게 규칙이죠. S나 ES 쓰는 게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hild, children 이런 것도 있죠. 아이고 뭘 안 썼네. L 안 썼네. child, children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여럿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럿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한대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원칙은 이렇게 S를 쓰는 것이 규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직업 말해주기로 했잖아. A 직업은 뭐예요? 그렇죠. 클라크죠. Can I help you? 오케이. 근데 암만 기다려도 점원이 안 와. 그러면 손님 B가 이렇게 말 안 하고 B가 직접 뭐라 그랬는데? Can
Can you help me? 그렇죠. Can you help me?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원이 친절하게 먼저 와서 Can I help you? 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선생님, 오케이, 예. 만약 시험에서 진짜 아까 선생님이 쓰신 해시태그처럼 써도 돼요? 내가 뭐 어떻게 썼는데? S를 아 S를 이렇게 썼다고? 네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시험 치기 전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됐습니까, 그건? 좋은, 뭐, 그, 뭐, 안 된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뭐, 좋지,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다는 걸 티내는 거니까 좋아. 라고 할 것 같은데, 뭐,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 19하고 20.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맨날 부탁하는데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요런 식의 문제는 반드시 문제가 뭔지부터 먼저 보고 나서 얘를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라고 말하는 걸까요? 문제 뜻을 이해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문제 뜻을 이해 못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죠. 그건 다 모든 문제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 적용되는. 선생님 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문제는 또 지금 최근에 열심히 숙제 안 해갖고 문제 푸느라 바쁘고. 헤이. 예. 뭐 풀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여러분들은 많이 쳤다고 생각하지만 시험 별로 안 쳐봤어요. 시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 얘부터 보라 그러냐면 조금 더 체이가 말한 게 맞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부분을 읽을 수 있겠지요. 19번 문제는 게이트가 산 물건과 가격을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고르라 했어. 그러면 읽으면서 게이트가 무엇을 사는지 얼마인지를 꼭 집중, 다른 것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사실 20번 문제는 볼 필요도 없어. 여기 한글로 써있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당연히 뭐겠어. 그렇죠? 이런 건 뻔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뭐 시험 쳐본 경험 별로 없지만 당연하게 그것을 살게요. 영어 쓰라는 얘기가 당연히 밑에 있겠죠. 됐습니까? 뻔하죠. 자 그러면 케이트가 무엇을 샀는지와 얼마인지를 집중하면서 케이트와 클러크의 대화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트가 뭐래 그래요? I want this ring. How much is it? 그랬더니 클러크가 뭐래요? It's $8. 그랬더니 케이트가 뭐래요? $8. 오 그랬어. 느낌 잘 살렸어. $8? 눈이 어떻게 되면서 눈이? 그렇죠. 눈이 이렇게 되면서 뭐라 그런가? $8. 그다음 계속해서 How much is this hairpin? 그랬더니 클럭이 It's $5. 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영어로 맞네. 오케이. I'll take it. 그렇죠. 20번 문제는 풀어버렸죠. I'll take it. I'll take it이야. I'll take them이야. I'll take it. 그렇죠. 다 산다 그런 거야. 하나만 산다 그런 거야. 하나만. 그렇죠. 뭐만 산다고 한 거예요? Hairpin. 그렇죠. 얼마예요? Hairpin이 아니고 Hairpin. 얼마래요? $5. 알고 봤대. 케이트가 돈이 5달러죠. 됐습니까? 뭐 $5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6, $7 이 정도밖에 없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시험 대비 문제 이렇게 아니죠. 192번이 오케이. 그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그쵸? 오케이. 이런 고양이가 이건 뭐 보르장머리 없는 고양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겠어요? 답을 읽어볼까요? It's on the table. It's on the desk. It's on the table이야. It's on the table.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할까? Where is my cat? 그렇죠. Where is my cat? 또는 Where is the cat? 이랬겠죠. 괭이 어디 갔냐? 이랬죠. Where's the cat? It's on the table. 만약에 식탁 밑에 있으면, 뭐 the table? Table. 됐습니까? 오케이. 상자 속에 있으면, It's in the box. It's in the box. 상자 위에 올라 앉아 있으면, It's on the box. 됐습니까?
자, 17번. 자, 이 선생님이 이런 문제 나오면 맨날 끊어 읽기 하라 그러죠. 그쵸? 너는 무엇을 원하니입니다. 누구는? 무엇을? 무엇을? 뭐하니? 원하니? 보통 있어야 될 거? 땅콩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너는 원하니?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너는 원한다부터 만들어 봅시다.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한다? You want. 그렇죠? 예, 무슨 시? 하다시죠. 너는 원한다? You want. 그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있던? Do you. 그렇죠. 두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want. 그 다음에 무엇? What. What. 그래서 What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제이,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water.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Are you thirsty? Yes, I'm thirsty. Yeah, yes, I do. Yeah. Yes, I am. Yeah. Yes, I... Yes, I am. Yes, I am thirsty. Are you 라고 물었죠. Are you thirsty? Yes, I am.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대화를 읽고 수호가 어제 한 일을 우리말로 쓰래요. 오케이. 그래서 A의 이름은 뭐? 아, 그렇죠. 수호가 수호야 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A의 이름은 모르죠. 됐습니까? B의 이름은 뭐? 그렇죠. B의 이름이 수호죠. 됐습니까? 이거 맨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A의 이름 뭐? 그럼 옆에 있는 수호 보고 수호요 이러는 애들 있어. 수호가 수호야 이럽니까? 수호야 응? 수호야 응? 승빈이가 승빈아 이러면서 부릅니까? 아니죠. 오케이. 이름 모를 애가 수호한테 뭐라 그래요? 수호 Did you do your homework yesterday? 그랬더니 수호가 뭐래요? No, I didn't. I helped my mom. 그래서 수호가 어제 한 일은 뭐예요? 엄마를 도와드렸다. 됐습니까? 어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수호, did you do? Did you do? Did you do? Did you do? Did you는 어떨 때 쓰는 거죠? Did you는? 그렇죠.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Did you hungry? 이렇게 하면 되죠? 안 되죠. 그렇습니까? Did you go? Did you like? Did you want? Did you do? 여기에 MR is 말고 하다시가 와야죠. 비동사 이외에 다른 하다시가 와야 되겠죠. Did you do? Did you go? 그렇습니까? 오케이. 숙제 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 No, I didn't 뒤에 뭐가 생겼어요? No, I didn't. Oh, No, I didn't do my homework. 그거 해내야겠죠. No. 아까 전에 No, I don't music이야. No, I don't like music이야. No, I don't, don't like music. 그래서 didn't, don't 뒤에는 무슨 시? 하다 시 와야죠. 됐습니까? No, I didn't my homework 아니고 No, I didn't my homework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네. 그렇죠. No, I didn't my homework 아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Didn't do. Didn't, don't 뒤에 무슨 시? 하다시. 안 했었다. 됐습니까? I helped my mom. Help의 과거형이죠. 다음 계속해서 19번. 대화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 그러죠?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애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랬죠. 그랬더니 No, I'm not. 계속 읽어볼까요? No, I'm not. I... 아,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For 무슨 뜻이에요? 배부르다. 어, 배부르다예요? 아, 처음 알았네. 아우, 그렇죠. 배부른이죠. 배부른.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선생님 다 가르쳐줬는데 이제 그러면? 난 배부른 이래요. 난 배부르다 이래요. I people. 아, 그렇구나. 그렇죠. I am full. I be full입니까? He be full입니까? He is full. I am full. You are full. 자, full이 어떤 시니까 내가 만들어야 될 거 뭐예요? 어떻다죠? 어떻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 앞에 뭐 쓰면 돼요? be 동사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I be full 하면 돼요? I am full. He is full. 해야 되겠죠? Are you hungry? No, I'm not. 자, No, I'm not 뒤에 뭐가 없죠? No, I'm not.
No, I'm not. 그렇죠. No, I'm not hungry가 없죠. No, I'm not hungry. 아니, 난 배고프지 않아. 오케이. 여기 하다시를 왜 또 넣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 오면 돼요? 어떤 시 오면 되죠?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No, I'm not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Do you hungry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데? 예, 무슨 시예요?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네. 어떤 시죠? 그렇죠? 오케이. 너는 배고픈? 이렇게 물으니까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습니까? 너는 배고프니? 오케이. 넌 배고프다부터 만들어 봅시다. 넌 배가 고프다. Do you hungry? 아, you hungry 이러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게 너는 배고프다구나. 어. 아. 아. 넌 배고프다. You are hungry. 여기 둘을 왜 씁니까? 그렇죠? 어떤 시라니 계속 똑같은 얘기 할까요? Hungry 어떤이죠? 어떤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뭐랑 논다고? 그렇죠? 둘을 왜 씁니까 여기다가? 그렇죠? Yeah, you are hungry. 넌 배가 고프다. You are hungry.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렇죠? 여기 앞으로 나가면 되죠. Are you hungry? 그랬더니 yes. Yes, I am. No, I'm not. 이런 거죠. Yes, I do.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Yes, I am hungry. No, I'm not hungry. 비동사 뒤에 어떤 시. 그 다음에 full. 배부르다가 아니고 배부르니까 나는 배가 부르다. 어떻다. 해야 되겠죠. 이제 알겠나요? 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군요. 케빈과 하나가 등굣길에 만나서 conversation을 하고 있습니다. Read the conversation and fill in the blanks 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케빈이 하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 what day is it today? 하나,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하나가 뭐래요? It's Tuesday. It's Tuesday다. Tuesday 뭐예요? 화요일. 화요일이죠. 그랬더니 케빈이 뭐라 그래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 그럼 무슨 요일이에요? 어제. 아, 어제 요일이에요? 그렇죠. Monday죠. 그렇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Monday죠. 그 정도는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하나, 아, 케빈이 What did you do? 그렇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그랬더니 하나가 뭐래요? I studied English. 그래서 하나는 무슨 요일날? 월요일에 영어를 그렇죠? 공부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Monday라고 적었나요? 그래도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Monday 요일에 하진 않으니까 월요일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은 시간 몇 분 안 남았는데.